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그래서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도 색소폰 학교에서 네이버에다가 전광우 색소폰몰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색소폰 관련된 다양한 연습 교재, 그 다음에 악보집들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들어오셔서 구경해 보시고 필요하신 것들이 있다면 구매하셔서 공부하신다면 색소폰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요. 아랫입술은 얼마나 물어야 하나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색소폰을 불다가 보면 내가 아랫입술은 얼만큼 말아야 하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많이 말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되게 조금 말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말지 않아야 된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추어 분들은 아랫입술을 말아야 합니다. 아랫입술을 말아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음정입니다. 정확한 음정을 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내가 나중에 비브라토를 하거나 나중에 어떤 삑살이나 어떤 소리가 나는 여러 가지 원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됐었을 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색소폰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기본기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꼭 아랫입술을 말고 색소폰 소리를 낼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랫입술을 말지 않고서 색소폰을 불거나 또는 계속 빼가지고 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계속 아랫입술을 말고 내가 소리를 냈더니 아랫입술이 너무 아프거나 또는 내가 아랫입술 말았을 때는 소리가 되게 답답한데 아랫입술을 이렇게 빼고 불었을 때는 소리가 조금 더 시원한 것 같아가지고 아랫입술을 빼고 이렇게 부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연주를 하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소리가 조금 시원하게 난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랫입술을 말지 않고 불면 입이 안 아프다라고 느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비브라토를 한다든지 어떤 기교를 낸다든지 고음을 낸다든지 더 좋은 소리를 내야 된다든지 정확한 음정을 내야 된다든지 조금 더이 색소폰이라는 실력을 향상을 해야 되는 어떠한 중요한 포인트가 왔을 때는 그 아랫입술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아랫입술을 말아야 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나는 악기를 1년, 2년, 3년을 했는데 나는 5년을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지 않는 거야? 라고 질책을 하고 실망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게 되려면 일단은 아랫입술을 말고 아랫입술이 아프더라도 근데 그리고 아랫입술이 아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아랫치아가 내 아랫입술을 눌러서 아픈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입을 꽉 깨물고 색소폰을 불었다 라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아랫입술이 너무 날카로워서 뭐 아프다 이렇게 하지만 아무리 날카롭다고 해도 아랫입술을 꽉 내가 물고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입이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걔를 아프다는 이유로 계속 빼고 불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낸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은 꼭 아랫입술을 말고 소리를 꼭 내주셔야 되는데요. 아랫입술은 얼만큼 물어주시면 좋냐면 많이 물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랫치아의 아랫입술이 말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아랫치아의 아랫입술이 많이 말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내가 조금만 이 아랫치아가 아랫입술이 살로 약간 덮어질 수 있는 만큼만 말아주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렇게 말고 불었더니 내가 불다가 보니까 계속 이 아랫입술이 빠져요. 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 내가 아랫입술은 말았는데 입에 힘을 너무 많이 빼니까 입술까지 빠져버리는 겁니다. 소리를 낼 때. 그만큼 입에 힘을 또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지지 않을 만큼은 입에 힘을 좀 잡아주시고 색소폰 소리를 내주신다면 훨씬 더 색소폰에 대한 소리가 훨씬 더 멋지고 고급스러워지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소리가 너무 편안하게 날 것이고 그 다음에 훨씬 더 고급스럽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수준 높은 그런 연주를 할수 있는 그런 기교 이런 것들도 어렵지 않게 할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색소폰에서 뭐 데니보이나 뭐 헤이즈드나 고음이 이렇게 나오는 멋진 연주곡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플레절렛이라고 더 높은 음을 연주를 해줘야 하는데 그때는 피리 아랫니스를 꼭 말고서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그때 이것들이 익숙하게 훈련이 돼 있지 않다면 그때 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게 되고 소리가 안 나게 되고 나중에는 너무 많이 실망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시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아랫니스를 조금만 말고, 많이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랫니스는 조금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조금만. 저도 되게 조금만 물고 불거든요. 조금만 물고. 오 하고 색소폰 소리를 내주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시원한 색소폰 소리를 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께서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 놓으시고 좋아요 버튼도 꼭꼭 눌러 주시고 또 댓글로도 응원의 메시지 또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